예, 성교중이 볼을 빼냅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전달 뒷공간 한 번에 들어갔습니다. 박스 안쪽인데요. 왼발 골! 최서연이 선취 득점에 성공합니다. 예성여중의 선제골. 한 번에 뒷공간을 찌르는 패스. 최서연이 침착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전방으로 패스가 들어갔거든요. 수비수 두 명 사이를 관통하는 패스. 박스 안쪽에서 침착한 터치. 그리고 골키퍼 다리 사이를 조준했던 슈팅. 절묘하게 빨려 들어가면서 예성여중 최서연이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이 됩니다. 스코어 1대0 예성여중 측면에서 흔들어 봅니다. 수비 한 명 앞에 두고 슈팅까지 박하늘이 한번 과감하게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왼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빠르게 치고 달립니다. 태클 피해냅니다. 주시은 달립니다. 주시은 박스 안쪽에서 주시은 골! 주시은이 환상적인 솔로 플레이를 바탕으로 추가 득점에 성공합니다. 스코어 2대0 예성여중이 한 골 더 달아납니다. 여기서 바깥팔 패스가 주요했고 태클을 피해냈거든요. 정하엘의 태클이었는데 주시은이 피해냈고 가운데로 이동하면서 확실하게 마무리 골문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성여중 주여중 등지면서 하은재 빠져나왔습니다. 하은재 달립니다. 볼 한번 멈춰주고요.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보냈습니다. 최세은입니다. 최세은. 가운데 다시 깔아줍니다. 한재 뛰어보냈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백서영. 골! 백서영이 만의 골을 터뜨립니다. 스코어 2대1. 후반 25분 만의 골이 터졌습니다. 아, 관중석에서 또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 진주여중의 팬분들로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재가 볼을 지켜냈고 최세은이 측면에서 패스를 건네받아서 여기서 중앙으로 전달 그리고 원터치 잡고 뛰어보내는 패스. 박스 안쪽에서 백서영의 오른발 마무리. 백서영은 이렇게 되면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립니다. 이상윤 감독의 교체카드 적중. 후방으로. 또 한 번 뒷공간이 열립니다. 하은재 달려갑니다. 하은재 박스 모서리 부근인데요. 하은재 접어두고 가운데 자 발을 쭉 뻗으면서 하지만 뒤에 있어요. 골! 이 경기가 동점이 됩니다. 스코어 2대2. 진주여중이 계속해서 공격을 펼친 끝에 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줬습니다. 교체 투입된 이소미의 득점. 여기서 또 한 번 뒷공간이 활짝 열렸고요. 오른쪽에서 하은재가 어떻게든 중앙으로 연결을 해줬고요. 수비에게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뒤에서 세대 들어오던 이소미가 오른쪽 골문 상단 구석으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면서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교체 투입된 선수들이